예, 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무상감자에 대한 뭐 웬만한 우리가 짚어야 될 지식들은 기본적으로 다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아시아나 항공의 감자 가능성하고 한 두 개 기업의 실제 감자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 무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의 회계적인 이벤트입니다. 무상감자를 한다고 해서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본 총계에 이제 변화가 없죠.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주주의 몫에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계적인 이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감자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주주들이 뭐 감자탕 끓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예. 그래서 왜 그 감자라고 하는 게 주가에 그렇게 악재로 일반적으로 작용하는가? 그걸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짜장이라는 기업이 2대 1의 감자를 한다. 그러면 감자 비율이 50%가 되는 거거든요. 발행 주식수의 50%를 감자를 하는 건데 자, 주가 흐름이 패턴이 항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 이 지점에서 감자 공시를 하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주가가 쭉 감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좀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이 지점에서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래 정지 직전의 종가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가가 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려가지고 거래 정지 직전에 종가가 만 원이 됐고 이 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 정지 기간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자 거래 재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자 거래 재개를 하게 되면 이제 기준 주가가 정해지겠죠. 그죠? 기준 주가는 자 50% 감자니까 주식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감자니까 자 거래 전일 종가 만 원 곱하기 두 배 해서 2만 원의 기준 주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거래 재개 일날 아침에 장전에 동시 호가 때 주문을 내어서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이날에 시초가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호가 주문이 들어가고 거기서 시초가가 정해져서 그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한가 30% 하한가 30%로 움직이다가 종가가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가가 22,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거래 재개일 날 종가가 22,00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 뒤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감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고 이 가격으로 거래 정지 기간이 갔고 여기서 기준 주가 2만 원이 되고 뭐 동시호가 때 뭐 50% 200% 그 매수 주문 들어가서 거기서 시초가가 결정되어 가지고 겨우 종가가 22,000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이 지점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가줘야지 감자로 줄어든 주식수가 보상이 되는 겁니다. 주가에 의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무상감자를 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많이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고 재무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감자라는 회계적 이벤트를 통해서 재무구조는 개선시켰는데 회사에 어떤 새로운 뭐 수익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부실했던 사업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감자 기준 주가로 조정된 주가가 더 올라가줘야지 주주들 입장에서는 감자로 본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데 상당수 기업들이 이런 패턴으로 오히려 이런 패턴으로 가버리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막대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감자탕 끓여서 감자탕 속에 주식들 다 집어넣어서 팔팔 끓여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주식 그 보유 주식 수에서 손실을 봤는데 오히려 그 감자 전보다도 못한 주가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2중, 3중, 4중의 그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감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감자탕을 끓인다 그러면 주주들이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이 거래 정지 전까지 일반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전 시간에 컨버저라고 하는 기업의 예를 들었습니다. 컨버저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대 1의 무상병합 감자를 한다. 역시 저 겨손이 많이 누적돼 있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를 하는데 자, 이 회사에 실제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2월 17일이 감자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이날까지 주주로 있으면 자기가 가진 주식이 감자 대상 주식이 되는 겁니다.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일까지는 주식을 팔아버려야 됩니다. 예. 근데 14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날까지도 그 자기가 주주가 되기 때문에 감자 대상 주식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일부터 감자 기준일의 바로 전일에서부터 이 주식은 거래 정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래 정지가. 예. 13일까지 주식을 팔아서 탈출하지 못하면 바로 14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감자 주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날부터 쭉 거래 정지가 들어가가지고 3월 달로 넘어가서 3월 4일까지 거래 정지 기간이 되고 3월 5일 날 거래 재개가 되면 감자 기준 주가의 50%에서 200% 사이에서 동시 효과를 받아가지고 시초가가 결정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컨버저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자, 이날이 감자 결정 공시가 나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은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났기 때문에 이날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안 줬지만 공시가 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불석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 지점에서 그 매매 정지가 되거든요. 예, 이 지점에서 매매 정지가 되고 상당 기간 매매 정지 기간이 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10대 1 감자니까 자, 거래 재개가 될 때는 매매 거래 정지 그 종가의 그 10배 되는 가격이 기준 주가가 되고 그 기준 주가의 50%에서 200% 사이에서 동시 효과 주문이 들어가서 시초가가 결정되는데 매매 거래 재개 첫날은 17,1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나마 뭐 그럭저럭 선방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뒤로부터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예,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17,150원에서 3,155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중간에 물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그 제출한 그 감사 보고서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서 시장 조치가 일어나고 하는 그 충격을 그대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주총에서 주주들이 감자 특별 결의를 해 준 것은 자, 거래 재개가 돼서 감자 기준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 그 뒤에 당연히 주가가 꾸준히 견조하게 가서 감자된 부분에 대한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총에서 찬성표를 줬는데 매매 거래 첫날 이후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 주주들은 굉장히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2019년도 결산 재무제표, 결산 감사 그 의견 자체가 비적정으로 나와서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가서 그 아마 2021년 뭐 4월인가 5월까지 기업 개선 그 심사 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이 그 감자로 인한 거래 정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 정지 기간 그 이후의 주가하고 이전의 주가를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든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주식수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여기서 감자 공시 때문에 이렇게 불썩 주저앉아서
좀 상당히 그 부진한 흐름을 이렇게 보이다가 이 지점에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거래 정지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나마 감자 공시 전에 주가가 여기 있었잖아요. 감자 공시 전에 주가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겨우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여기서 거의 아 주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감자 공시 전에 정도 수준을 회복되는데 이렇게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가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거꾸로 이쪽으로 화살표가 꺾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주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회사 그 2019년도 감사 의견 나오고 난 이 지점부터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시장 조치에 따른 지금 거래 정지 구간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감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주가 흐름의 그 부진 이게 예상이 되고 또 결손이 누적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회계 처리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감사 의견 자체가 비적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 투자자들이 본인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래도 한번 이 종목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고 하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데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허탈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감자는 단순한 회계적인 이벤트고 회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감자를 하고 나서 회사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자 이후에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거나 실제적인 회사의 펀더멘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잇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MP라고 하는 기업도 7월 27일 날 감자 결정을 내면서 동시에 바로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해서 무상감자를 해서 재무구조를 좀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그 유상증자 좀 하겠다고 해서 신규 자금을 모아서 회사의 이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니까 감자 결정하고 유상증자 결정을 같은 날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감자를 하고 그 다음에 봐서 뭐 주주 배정 증자를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삼자 배정 증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같은 날 감자를 하면서 유상증자 결정 공시까지 같이 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AMP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주가 흐름을 보면 아마 이 지점이 그 감자 공시가 나온 지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감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이 이제 좀 이렇게 뭐 다소 부진하게 이런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여기서 감자로 인한 거래 정지 구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여기 권리라기로 하는 거는 이 회사가 감자 공시하고 유상증자 공시를 동시에 냈잖아요. 이 권리라기는 이제 유상증자 권리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주가가 이쪽 선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감자하고 유상증자 공시 내기 전에 주가가 그래도 이쪽 선상에 있던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쪽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굉장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속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반기 말 재무제표입니다. 보면 자본 총계가 5,600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본 총계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지배기업 소유주에 해당되는 자본 총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지배 그 주주에 속하는 그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 잠식을 따질 때는 여기 그 지배 주주들에게 속하는 자본 총계 4,875억 원 요걸 가지고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그 자본 잠식을 따지는 자본 총계가 4,800억 정도 되는데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벌써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하고 자본금 간의 차익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분모에는 자본금 여기 1조 1162억 원을 갖다 놓고 분자에는 4875억 원하고 여기 자본금 1조 1162억 원 간의 차이를 분자에 넣어버리면 한 56% 정도가 나옵니다. 자본 잠식률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그 지배주주에 속하는 자본 총계가 4,800억 원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이 하반기에 단기 순손실이 4,800억 이상 나버리면 자본 완전 잠식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하반기 단기 순손실이 4,800억 이상 돼버리면 여기 그나마 남아있는 자본 총계마저도 갉아먹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차입금을 조기 상환을 해야 됩니다.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자본 구조가 차입금 조기 상환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이 자본 잠식에 해당되면 어떤 시장 조치가 있냐면 연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 50%를 초과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연말 기준으로 자본이 완전 잠식되면 상폐 심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연말 기준 자본 잠식률이 50% 초과가 2년 연속이 되어버리면 역시 상폐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연말 기준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째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보강해서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4,0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액면가 미만이니까 유증을 한다고 해도 일단 감자를 해서 액면가 초과 상태로 만든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자체도 지금 현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주주 금호 산업 자체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채권단이 뭐 유상증자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유상증자는 지금 해법이 아닌 것 같고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감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채권단이 연구채 8천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본 안에 이 그 연구채가 이미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연구채는 채권단이 이 연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해도 연구채가 발행 단계에서 이미 자본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채를 주식 전환을 해봐야 연구채를 주식 전환하게 되면 계정 분류만 그냥 주식 전환에 따라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계정의 변화만 생기기 때문에 연구채의 주식 전환은 지금은 자본 잠식 해소에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자,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균등 감자를 하느냐 차등 감자를 하느냐. 보통 부실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경영 책임을 물어서 대주주 같으면 한 100대 1, 50대 1, 100대 1, 200대 1에 어마어마한 감자를 해서 대주주의 실질적인 지분율을 무의미한 수준까지 떨어뜨리게 되고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는 2대 1 아니면 5대 1 내지 10대 1 감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차등 감자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요 며칠 사이에 많은 매체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채권단에서 균등 감자하고 차등 감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균등 감자를 하게 되면 우리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아시아나의 경영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주주하고 같은 수준의 균등 감자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컴플레인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차등 감자를 해서 금호산업 같은 대주주 쪽의 그 감자 그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버리게 되면 금호산업 자체가 이 감자 과정에서 입게 되는 그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주식평가 손실 부분, 아시아나 항공 지분에서 입게 되는 그 주식평가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 차등 감자를 지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연구채를 이미 8천억 원의 연구채를 채권단이 지원을 해줬는데 연구채를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과연 채권단이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감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차등 감자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좀 감자를 좀 쉽게 수용할 수 있는데 균등 감자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금융권 관계자가 말하기를 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균등 감자보다는 차등 감자의 가능성이 더 높지만 죄송합니다. 금호산업 부실 부담 탓에 채권단이 연중 감자를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항공업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자,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에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CB나 BW를 일부 인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론 형태로 가건 아니면 그 주식 연계 그 증권 형태로 CB나 BW 형태로 가건 어떤 형태로 가건 그것은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인 겁니다. 자본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아시아나 항공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조치는 아닙니다. 관리 종목 지정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자본 구조를 개선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아시아나 항공에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시아나 항공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더 넣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나오듯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넣어준다고 해서 채권단이 연중 감자를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 그 박문규 수출입은행장을 매일경제신문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시아나항공 유동성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준 뒤에 다시 M&A를 추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증자에 우리 채권단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의 자금 지원 다시 말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든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CB나 BW를 우리가 인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처해 있는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 즉 자본 잠식률 50% 초과된 상황을 해소하는 데는 이런 조치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문규 사장이 행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문 기사만 놓고 보면 역시 일반적인 자금 지원 대출 또는 아니면 그 일반 CB나 그 일반 BW를 인수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아시아나 항공의 지금 실제적인 그 자본 잠식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채권단 입장에서는 감자를 가장 큰 그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채권단에서 뭐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감자일 것이고 과연 채권단이 그러면 금호산업 쪽의 일부 어떤 그 회계적인 손실 부분을 우려를 해서 이 차등 감자가 아닌 균등 감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그 감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감자라고 하는 게 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 자 이게 최악의 패턴입니다. 감자 공시 이후에 감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매매 거래 정지가 이렇게 갔다가 거래 재개일 날 감자 기준 주가가 반영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이후에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게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그냥 최악인 경우고, 설령 이렇게 감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거래 정지 기간에 갔더라도 거래 정지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준다면 그나마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감자 자체를 회사의 어떤 그 조언 어떤 그 회생 가능성으로 수용을 해서 그 감자 공시 이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매매 거래 정지 기간에도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매매 거래 정지가 끝나고 나서 그 거래가 재개될 때 주가가 훅 이렇게 뛰고, 주가가 감자 이제 기준가 조정으로 주가가 훅 이렇게 뛰고 뛴 이후에 주가가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감자로 인해서 오히려 회사가 더 회생할 수 있고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아서 또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자라고 하는 선택이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예상할 수가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 상황이 워낙 뭐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로 꾸준히 따져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최소한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이나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이런 파란색 선으로 간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면 감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균등 감자가 아닌 차등 감자가 된다면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감자를 하게 된다면 감자 주총은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참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찬성한 주식이 회사 총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이런 그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 감자와 주가와의 관계, 그 감자하는 기업의 뭐 일반적인 주가 패턴,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실제로 감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뭐 감자가 과연 좀 나쁘기만 한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두루두루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아시아나가 균등 감자를 예.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주주들이 화가 나서 네. 그래서 감자를 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서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네. 그래서 감자를 하지도 감자를 시도조차 못하고 네. 주가가 떨어진다면 아시아나는 한마디로 그냥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주주들이 균등 감자를 하게 되고 그 균등 감자에 실망한 주주들이 계속 주식을 팔게 되면 이제 주가는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 떨어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거래 재개일 날 이렇게 기준 주가 자체가 좀 낮게 잡힐 수밖에 없죠. 주가가 푹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요 떨어진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자 기준 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 감자 기준 주가 자체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요 낮은 감자 기준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50%에서 200% 가격에서 이제 시초가가 잡히게 되는데, 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주가 전망이 나쁘지가 않다, 뭐 채권단에서 감자를 하면서 어떤 좋은 플랜을 제시를 한다, 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호재성 어떤 그런 그 사안들이 좀 제시가 된다고 하면 뭐 주가가 이제 그 매매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주가가 견조하게 간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주주들의 손실을 좀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겠죠. 아시아나 항공을 믿고 팔지 않고 남아있는 그렇죠. 주주들에게는 그런 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자, 질문 없으면 아시아나 항공. 현재로서는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관리 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해야 되고 그렇게 갔을 때는 감자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이 자본 상태 지금 이미 반기 말 기준으로 50% 자본 잠식이 넘은 상황이고 지금 하반기에 3, 4분기에 그 단기 손실을 그 컨센서스가 한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 하반기에 지금 흑자를 내면 자본 잠식률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흑자를 내면 이익잉여금이 생기니까. 그런데 어차피 하반기에도 적자를 낸다고 하면 자본 잠식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분기 실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11월 중순에 3, 4분기 단기순 손실 규모가 나오면 그 이후에 채권단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감자를 해야지 이제 연말까지 예상되는 그 단기순 손실 규모를 좀 더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감자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채권단 입장에서는 일단 3, 4분기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을 보고 3, 4분기 실적을 보면 또 우리 4,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그 재무적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감자를 한다고 하면 감자 비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균등 감자를 하면 어느 정도 감자 비율 또 차등 감자를 한다면 대주주하고 그 일반 주주 어느 정도 비율 차등 감자를 하게 되면 뭐 금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금호 고속에 대해서 금호 산업이나 금호 고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지배주주한테 속하는 그 자본 총계가 남아 있는 게 반기 기준으로 4,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예컨대 뜻하지 않게 한 4,800억 이상의 그 단기 손실이 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자본 구조 개선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자본 완전 잠식 상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11월 중에는 채권단의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감자도 그냥 감자 결정 공시에서 바로 감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매매 거래 정지라든가 일정 시간이 그 스케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에 지금 채권단 입장에서는 감자를 한다면 그 스케줄을 빨리 뽑아서 공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뭐 저도 감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어떤 방식의 감자를 선택할 것인가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